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예, 대장동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언론이 시끄럽게 떠드나. 먼저 정치 공세를 보면 이 대장동에 있어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뭐 악재다. 그래갖고 뭐 지지율이 좀 빠진다. 거기에 이낙연 후보는 물 만난 고기처럼 계속 국민의힘인 줄 알았어요. 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뛰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논리를 갖다 대고 조중동 논리를 갖다 대서 이낙연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선거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이재명 대반 이재명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재명 대 반낙연 대 반 이낙연 연대의 싸움이 돼요.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이나 김두관 후보, 나머지 후보들은 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 왜 그래도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자기 당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국민의힘 논리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혼자만큼은 저걸 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그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 사주, 청탁, 청부, 고발 사건을 보면 그때 일제히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왜 이낙연은 이럴까라는 것들은 좀 이따가 제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나? 언론이 부풀리고 개소리를 하나. 제가 오늘 제목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에게 지금은 악재로 보이지만 결국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뭔가요? 도대체 대장동이 뭐길래?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성남에 여러분들 분당은 막 떴죠. 쉽게 설명해 줄게. 그 당시에 이게 2000년도 2010년? 2000 잠깐만 연도가 정확히 이게 2005년에 LH 공용계획 확정돼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성남은 되게 못 살았어요. 정말 그쪽을 아시는 분들은 분당은 되게 발전을 했어요. 92년에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분당은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성남은 굉장히 못 살게 돼, 굉장히 낙후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바로 저기 확정을 지어요. 그래갖고 이 확정이 된 성남 개발을 2010년 이명박 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대장동에는요, 두 개의 사업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지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그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두 개의 사업을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얼마냐면, 1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즉,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1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수정구 신흥동에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민간 공동 도시개발 사업.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하나는 5,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구 제1공단을 주민의 휴식을 위한 번듯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시가지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당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성남의 구도시는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까 이거를 참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대한 재정비용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성남시 같은 어떤 일개 지자체가 이거를 조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당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구상을 현실화하였고,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와 구시가지 숙원 사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둘다돈안 들이고, 이쪽은 좀 개발을 해갖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쪽은 좀 아파트도 건설하고 싶은데, 마침 이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결국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것을 공적 회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서 도시는 좋아지고 성남시가 돈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이재명 시장은 서로 다른 지역 대장동 사업지와 제1공단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대장동은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그 제1공단은 공원화, 요 두 개의 사업을 한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원래 공영 개발이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처음에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은 원래 공영 개발이었냐? 공영 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LH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대장동 개발은 원래 처음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의 신영수 의원이 개입해서 이거를 민간으로 바꿔요. LH가 원래 LH가 주도를 해갖고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고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죠.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영화 추진이죠. 다들 아는 거잖아요. 이 KT도 민영화 시켰고 한전도 민영화 거의 시켰고, 이명박 하면 왜 이명박은 그러면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을까? 여러분들 공적 영역에서는 삥땅을 못 칩니다. 그쵸? 공공개발은요 삥땅을 못 쳐요. 단 10원 한 장이 어디로 갔는지 다 보고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제일 잘하는 게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삥땅 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의 한나라당의 신영수 국회의원이 바로 개입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민간개발로 바꿔요. 원래는 LH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민간개발로 바꿔요. 그래서 신영수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성남이나 이쪽 분당이 뜨고 막 그래갖고 한나라당이 당선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변방의 장수인 이재명 그 당시의 시장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덜컥 당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획했던 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당시 당선된 후 다시 공영개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에 그냥 한나라당 시장이었으면 신영수나 얘네들이 아무 문제 없이 민간개발로 전환해갖고 원래 헤쳐먹었던 것 같이 헤쳐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딱 되니까 이게 자꾸 시장과 맞서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다혜다수의 시의원 구의원도 그 경기도 시위나 성남 시위나 엄청난 한나라당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민주당인 거야. 응?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개발로 했다라는 거를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그 당시에 공영 개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남시에 5,503억 원의 엄청난 수익을 환수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원래 LH 거를 민영개발로 돌려갖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해규철이 등장하고 개상도가 등장하고 여기저기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누구야? 남경필이야. 여기저기서 한나라당의 그림자가 보이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민간개발을 통해서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돈 다 헤쳐먹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공영개발로 바뀌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익금을 환수를 해보니까 여기서 딱 막힌 거지. 그 사업이에요. 만약에 민간개발로 그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안 되고 만약에 한나라당 어떤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당선됐다 그러면 그냥 민간개발로 끝나는, 그래서 지금보다 5,500억을 더 처먹는 그런 사업이 될 뻔, 그러니까 민간에 독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네들이 자꾸 2014년을 얘기를 하는데 2014년이 아니에요. 2010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게 2014년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성남시가 그럼 독자개발을 하지 왜 민간에게 줬냐? 아니죠. 성남시가 1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런 돈은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고 한 것이고, 성남은 먼저 너희들 이거 개발을 하면 이익이 남든 뭐하든 5,500억 원은 성남시에게 줘라. 그래서 먼저 공영 개발, 왜 그러냐면 이런 민간 업자들이 나중에 배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성남시가 확보해야 하는 돈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던가 말던지는 그건 민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2014년 요쪽에 어때요? 2010년에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는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만큼 이익이 남을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국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5년에 LH의 공동 공영개발 사업으로 확정되고,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및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압력 등으로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가 2010년 6월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공영개발로 다시 바뀐 이력이 있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명박이가 2009년 10월 7일날 왜 LH가 민간 회사랑 경쟁을 하냐?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달이 2009년 10월 8일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LH가 사업을 철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20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LH에게. 결국 그래서 다음 해인 2010년 6월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는 해였죠, 성남시장에. 그와 동시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를 해요. 너무 시간이 우연이죠. 2010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LH가 바로 포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이재명 시장이 찾아온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상하게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변경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나라당의 부정한 커넥션 의혹을,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LH의 공영개발을 압박한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 업자들과 대장동 로비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야 이게 왜 공영개발에서 이게 왜 민간개발로 됐냐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여기저기서 언론에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때 LH 공영개발을 이용해서 로비 사건, 대장동 로비 사건이 터지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LH 간부들도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신영수 의원과 그의 동생들이 뇌물을 받은 걸로 연결돼서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가 돼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넉 달 만에 성남시 공영개발로 전환되고, 즉 2010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2010년 10월에 6월에 취임해서 10월 4달 만에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이명박은 민영으로 줬다가 민간개발을 하려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4달 만에 다시 공영으로 돌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 시민, 그 당시에 분당만 잘 나가고 성남은 낙후됐다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시의 재정적 부담이 컸던 그러니까 공단을 없애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공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엄청난. 거기 갖고 있는 땅 한 필지를 사들여서 모두 성남시가 그거를 재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원을 만드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 개발로 해야 돼서 공영 개발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컸던 공원 개발인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으로 해결하는 묘수를 찾아냈고, 최초 사업 계약까지 변경하여 성남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를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고, 이재명 시장은 또 법률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민간 사업자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추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 소특약까지 하는 등 성남시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하기 위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에게 5,503억 원의 상당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돌아갈 특혜를 환수한 것이다. 알겠죠?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민간이 100% 처먹을 수 있었던 특혜를 오히려 환수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여러분들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뭐죠? 재정 능력이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회사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여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참여해 있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가장 자금을 조달하는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게 컨소시엄에게 선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해요. 하나는 하나은행, 그 다음에 산업은행 주강,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등 3개가 참여했는데, 그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5,503억 원의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을 해주고, 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거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성남시에 5,503억 원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업체와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우수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들을 구성원으로 참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서 선정된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응? 누가 봐도 은행 4,500억 조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세 개의 은행이. 그래서 이게 참여한 것이고, 저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 왜 하루 만에 업체를 선정했냐. 왜 장기간으로 두지 않고, 업체를 빨리 하루 만에 이렇게 선정했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로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하게 되면 아, 이 업체 담당자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로비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서류 받고 빨리 회의해갖고 빨리 정해버리면 로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빨리 실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천대유는 어떤 회사냐, 어떤 역할을 하냐.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명칭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그래서 화천대유라고 부릅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 주식회사 이 지분 1%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막 뭐 용어들이 어려워요. 뭐 PFB, AMC 마다 나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죠.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여러분들 특수목적 법인은 법인 세법상 최소 자본금이 50억 원인데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자본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 동안 요 그 공원 조성 그 다음에 개발 요 사업만 그 같이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자본금을 크게 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니 뭐 이런 그 주식 열람을 보면 뭐 자본금 얼마 그런 회사가 아니라 요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설립자금에다가 몇십억 몇백억을 넣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언론이 아무것도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성남시가 5,503억 원을 먼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은 자신들의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은 무조건 우리 돈만 확보하면 되는 거야. 니들이 뭘 해갖고, 니들이 거기서 민간 개발을 해갖고 어떻게 분양을 하는 것인데, 굳이 민간의 영역은 성남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뭐 컨소시엄이라 그래갖고 어떤 뭐 개발자들 참여할 때 건설회사를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므로 그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는 건설회사가 됩니다. 만일 건설회사가 사업 시행자의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와 시공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그러니까 시행도 건설사가 하고 시공도 건설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배제했다.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늘 잘했던 일이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아,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거. 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화천대유는 5천만 원을 투자하여 5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 뭐 1000배 또는 10만% 이상을 수익을 냈다고 언론이 떠들고 있죠. 한마디로 이는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금은 자본금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 김어준 총수가 아침에 이거는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화천대유에 투자했다는 5천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거는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잠깐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법인이라서 굳이 초기 설립 자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아파트 대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어디 은행이 나서서 이 아파트는 어디 은행이 대출하는 집단 대출이라고 하나요? 그런 집단 대출 역할을 하나은행이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 담당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은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을 하여야 하고 화천대유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그 비용이 350억억 정도라고 합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으로는 5천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사업 초기 비용으로는 약 350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만을 투자금이라고 전제하여 뭐 1000배 또는 10만%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거는 오보입니다. 화천대유는 초기 사업비 약 350억 원에 대한 리스크, 금융기관 PF 대출금 7천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환 리스크, 그 밖에 각종 보증 리스크를 부담을 안는 것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죠. 처음에. 결론적이긴 하지만 약 4억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지난 3년간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민간 뭐 아까 뭐 나오는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4억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뭐 엄청난 돈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약 4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또 4억 원은 화천대유 출자금 5천만 원과 SK증권 출자금 3억 5천만 원을 합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SK증권의 출자금은 3억 원입니다. 화천대유의 투자금 350억 원은 해당 연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차입금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을 어렵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고요.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2008년경
세계 금융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죠.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 3월경 민간 사업자의 기대 수익은 1,800억 원 정도로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것이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으면 쪽박을 찰 수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성남시가 먼저 5,503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은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 002 개발 환수를 5,503억 원이라는 성남시가 돈을 확보하고 니나가 망하던, 그러니까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그건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최소한 성남시는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복잡한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알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부터 봅시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국힘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거를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부르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대장동 국힘 게이트가 이제 터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은 야당 게이트 또는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대장동 관련 허위 주장과 허위 보도를 걷어내면 국민의힘과 연결고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주장하거나 보도하던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허위 보도 및 허위 사실을 어떤 식으로 언론이 주도하고 있었냐. 9월 12일 국민의힘 장기표 전 예비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직원 근무를 한다라고 기자회견하여 허위사실 유포, 조선일보 등의 허위 보도를 해서 조선일보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죠. 9월 13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친형제가 화천대유 사내 이사 모씨라는 허위 보도가 나왔고요. 9월 15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라는 허위 보도가 나왔고요. 9월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허위 보도를 같이 해줬고요. 9월 17일 조선일보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후 기사 정정과 이 지사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동생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이 7년간 근무를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등에서 5선을 지낸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이고 직원이었고 고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왜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회사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이사 고재환이죠. 화천대유의 대표이사 고재환은 천화동인 대표 이사 이성문 모두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따라서 곽상도가 여러분들 성대 출신입니다. 곽상도 성대 출신이고 이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취업을 바로 한 것입니다. 알겠죠? 곽상도도 성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이사 고재환 그리고 천화동인 대표 이사 이성문 모두가 성대 출신이고 거기에 학연에 엮여 있어서 성대 출신의 곽상도의 아들이 바로 화천대유에 7년 동안 직장을 다닌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실질을 파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는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이게 정답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에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힘 게이트입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처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LH 사업을 민간에게 넘겼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2010년 6월에 당선이 되면서 이
민간 사업을 사실 공영 개발로 환수해서 5,503억 원이라는 민간이 독식할 뻔한 사업의 어떤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그 사건이고요. 그러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사건인데 증거가 있냐? 대장동 개발 역사를 보면 방금 말씀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의원이 등장하여 LH 공영 개발을 포기하게 하고 민영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은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와 함께 들어온 주주 중 한 사람은 당시 신영수 의원 동생에게 뇌물을 줘서 구속된 바가 있는 사람이고 이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뀔 때 LH의 직원들이 로비를 받아서 LH 직원들도 같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설립 초기부터 최근 7년여 동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를 하였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원유철 의원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였다고 합니다. 대장동은 오래전부터 민간 개발을 노린 토건 비리 세력들의 온상이었고 그 과거와 현재가 모두 국민의힘에 닿아 있습니다. 이 연골고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몇몇이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나경원도 소속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가락은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지만 점점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이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국민의힘에게는 치명타를 입히고 사실상 부동산 이 개발 이 환수를 한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특검을 받으면 안 되냐? 지금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특검을 받을 경우에는요 검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검찰이 없는 사건도 있는 척하면서 마치 증인을 한 명 조장해갖고 이상한 사람 검찰인들 잘하는 게 뭐예요? 증인 회유 조작시키는 거예요. 한 명 검찰이 증인 회유 시켜갖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화천대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번 떠들면 이거를 바로 잡을 시간도 없이 한마디로 검찰에 의해서 대선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죠.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검찰이 대선을 좌지우지할 만한 칼자루를 쥐어주면 안 돼요. 왜 우리 민주당 후보의 목숨을 검찰이 쥐고 검찰이 어떻게 수사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죽고 살고를 왜 검찰 손에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리고 현재 의원들은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냐?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무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화천대유가 뭔지도 몰랐고 현재 초선이나 그런 애들이 볼 때는 화천대유 사건은 과거 자기네 동료인지 뭔지 몰라도 자기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무조건 윤석열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와 관련이 없으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 이런 거는 절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그들에게 칼자루를 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찰과 경찰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까지 뭐 거론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후보는 수사에 대해서 100%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내사도 여러 번 이미 이 사건으로 받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명박근혜 검찰과 국정원이 날아다니던 시절에 티끝 하나 이재명 지사가 10원 한 장 먹었거나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죽었습니다. 저것들이 가만뒀을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왜 자기 동료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선이 급하다 그래도 이낙연 후보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적어도 추미애 후보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총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돌리잖아요. 어떤 사찰을 하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검사들도 벌벌 떨게 하던 이명 박근혜 시절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단 1원이라도 먹었다 그러면 나는 사퇴를 하겠다는 말을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몇 개끔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이재명 뭐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이 오면요. 이명박 때 모든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공영개발을 하면 삥땅을 칠 수 없으니까 뭐든지 민영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의료민영화가 나왔고 KT도 민영화가 됐고 한전도 민영화됐고. 왜? 민간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로비 자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공영개발을 하면 국고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삥땅을 못 칩니다. 그것도 삥땅 치는 놈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LH의 사업을 민간으로 이용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이 이익을 뒤에서 나눠먹는, 그게 4대강의 주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4대강의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고의 수백조가 투입될 때 그래서 민간 참여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오히려 민간이 독식해야 될 것을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2010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을 되면서 그거를 국고로 환수한 거다. 성남시가 5,500억을 뺏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건설사가 다 처먹을 돈을 5,500억을 이재명이 찾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그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였는데 일개 시장이 무슨 힘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락펴락하고 어떻게 하겠냐.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 그래도 늘 그 국힘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반대를 했고. 잘 생각을 해봐라. 왜 곽상도가 등장하고 원유철이 등장하겠냐.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개발을 막은 거다. 민영 개발을 공영 개발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비리를 차단을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저는 계속 이렇게 나와요. 뭐 이재명 지지율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 언론이 이용하려는 그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요. 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이재명 지사를 왜 공격할까? 요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의 핵심은 저것들이 왜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에게 공격할까? 딴 게 아닙니다. 또다시 부동산에게 화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동 어떤 놈들은 개발해서 몇천억을 먹었다. 그러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야 어떤 놈은 저렇게 많이 쳐먹.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의 자극을 이재명한테 써먹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그래서 부동산 폭등의 주역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인 이재명도 부동산 폭등의 주역이다.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을 터뜨리니까 대장동 의혹 몇천억 처먹었다, 5천만원 투자해갖고 몇천억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노린 거예요.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힘 게이트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제가 왜 호재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간이 독점할 수 있는 돈을 이재명 시장 한 명이 버티고 있음으로써 5,503억 원이라는 돈을 환수했다잖아. 그렇잖아요. 결론은 5,503억 원이라는 돈을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했다라는 결론이 나중에 사람들이 알 거라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재명에겐 강점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에게 사람들이 기대치는요 높은 도덕성이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재명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거는 하더라. 그게 추진력인 거예요. 이재명은 본인이 말한 거는 실제로 하더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그렇죠? 이재명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재명은 실제로 말하면 걔는 진짜 한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이거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오히려 호재로 만들려 그러면 앞으로 건설사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철저하게 천명을 하고 모든 민간 개발은 공공 개발이 동시에 참여해서 민간 개발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아 집값 내려가겠지가 되는 거야. 이재명은 한다라는 이재명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 그래서 이재명은 과도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토건족들의 그리고 건설사들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커넥션을 끊겠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요,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을 페북에 썼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부동산 기본주택 뭐 100만 호 건설하겠다, 이재명 지사도 얘기한 건데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지사 이런 거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이재명 같은 공약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지금 성남에 있는 여러분들 서울공항을 이전하거나 지금 김포공항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엄청난 부지거든요.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활용해서 거기에 아파트 짓겠다. 서울공항 자리가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서울공항 자리는요 군사공항이에요. 군기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아 이재명이 서울공항을 개발해서 공공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김포도 거기 위치가 지리적으로 좋죠. 저는 김포공항이나 지금 서울공항 지금 필요 없는 공항이라고 생각해서 이 요지를 공공개발하겠다. 그리고 분양가를 대폭 낮추겠다. 응? 사실상 민간의 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정말 아 이재명 한마디에 들썩거려요. 왜? 이재명은 한다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지금 딴 후보들 보면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응?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그 공무원 조직이나 어떤 민주당도 무능력하다고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비판하지는 않아요. 무능력. 그러니까 민주당 무능력. 뭐 180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무능력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무능력 프레임에 이재명은 제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의 무능력 이라는 그 집권 여당의 프레임에서 이재명은 좀 자유로우죠. 자유로운 거고요. 그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기도에다가 주는 거는요 진짜 잘한 거죠. 유능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봐봐라, 중앙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도 지자체장 하나 바꾸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도는 다 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쵸? 88% 준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와요. 엄청난 불만이 나와요. 근데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는다. 그러나 저 사람이 대통령일 경우에는 전국민이 받는다. 그런 이론이 되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받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되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저런 것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정권 잡으려고 그러면요 제 말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생사에 어떤 갈림길에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자영업자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찔끔찔끔 보상해 갖고는요 간에 기별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국 같이 여러분들 가게가 망하면 국가도 망해요. 홍남기 같은 관료 조직이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 갖고 국민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만 있으면요 그거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00조, 200조 단위의 추경을 편성해갖고요. 진짜로 실질적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해버려야 돼요.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을 주고, 대통령이 책임을 주고, 100조, 200조가 되는 엄청난 돈들을 자영업자한테
제대로 피부에 와닿는.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을 도울 때는 엄청난 모피아 새끼들이, 아니 기업이 망했어요. 그 기업이 망, 우리나라에게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경영주들입니다. 근데 책임은 누가 지죠? 노동자들이죠.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업을 망하게 했던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망하게 했던 기업주들은 그대로 살아남고 나라에게 곡간곡간하는 인간들이, 모피아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모피아 새끼들이 기업 살리는데 천문학적인 4조, 5조, 몇십조를 투입을 해요. 기업 살릴 때는 나라 곡간 얘기 안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개소리를 해요. 국민은 죽어도 나라만 부자면 되는, 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그쵸? 제 말이 틀려요? 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반대죠. 국민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의 세금이 거치고 그래야지 선순환 구조가 들어가죠. 기업을 살릴 때는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는 걸 당연시하고, 가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러면 찔끔찔끔 지원하면 오히려 반발만 나오고요. 어?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지사도 정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요, 자영업자들에게 수백조를 투입을 해서 자영업부터 살려야지, 정말 가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과 피부에 와닿는 엄청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끝도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0% 300% 가도 자네들 다 살아요. 우리나라 이제 40% 좀 넘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가게가 망하고 국가가 살 수는 없습니다. 가게부터 살려야지 국가가 사는 거예요. IMF 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국가는,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가게가 건전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계빚이 없었어요. 가계빚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 때, 국가가 위기 때 국민들은 금을 내다 팔면서 나라를 살리자는 국민들인데, 가계가 위기 때 나라 곳간 채워놓고 국민이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곳간을 열지 않는 그런 나라는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은 국가 위기라고 금 내다 팔면서 나라를 살렸다 했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어?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죠.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해고를 감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자살을 하면서도 국가를 살렸는데, 이제는 나라의 곳간만 튼튼히 하면 되고 국민들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데 찔끔찔끔 보상해갖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바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의 곳간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후보든 간에 포퓰리즘을 의식하지 말고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면 또한 그게 세금으로 거쳐지는 것이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기업 망할 때는 국민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가게 국민 경제 망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찔끔해주면 오히려 욕먹는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이재명의 브랜드는 이재명은 말하면 하더라.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이재명만의 브랜드다. 반드시 이재명은 이번 대장동 의혹을 악재가 아닌 호재로 분명히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언론이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기사를 막 써주고 있죠. 오늘 윤건영 전 청와대 그 전 상황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냐? 대세예요, 대세. 언론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거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치명타를 입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이 잘났다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 이재명이 대세긴 대세인가 보다. 그래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수박 중에 왕수박인 이낙연도 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을 조중동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시간이 지나면 이긴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스타트업파의 심층 분석. 지금의 민주당의 선거를 보면요. 엘리트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왜 내가 좋아했던 의원들이 배신하고 이낙연 옆에서 헛소리를 하나. 딴 거 없습니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김종민을 믿었는데 왜 김종민은 우리를 배신하고 이낙연 옆에서 저렇게 개소리를 하나. 김종민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기득권 엘리트들의 중심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을 인정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같은 게 무슨 대통령이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1등, 2등을 정세균 대 이낙연이 달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만약에 정세균이 지금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55%를 얻고 있고 이낙연이 20몇 프로 정도 올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낙연은 지금같이 못합니다. 왜? 둘 다 기득권 엘리트들이니까. 제 말 공감하시죠? 이재명이니까 저렇게 개무시하고 까는 거예요. 주류 정치인들 중에 만약에 55%를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추대하다고 추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제 방송에 초대했을 때 방송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공을 세우면요, 역적 모의를 해서 주리들은 그를 죽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조선왕조 500년 슬픈 역사의 하나가 늘 그 주류 정치인들이 비주류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역적 모의를 죽였던,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그런 슬픈 정치예요. 저는 그거에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이회창 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을 떠올리는 선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노무현은 비주류고 고졸 출신에 어떤 지분도 없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회창은 대한민국 어떤 그 뭐죠? 대법원장 했나요? 뭐 했죠? 해갖고 뭐 대쪽 같은 서울대 출신의 기득권 정치인이었고, 지금 이낙연과 이회창이 오버랩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웃사이더라를, 그러면 왜 매번 선거를 하면 희한하게 엘리트들을 비주류 정치인들이 이기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죠? 왜 노무현은 이인재를 이기고 노무현은 이해창을 이길 수 있었냐,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보면 이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분노가 있었죠. 모난돌이 정 만든다, 뭐 이 잘못된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떠들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튀는 순간 죽는다,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에서 형 좋고 누이 좋고 뭐 이런 정치에 대해서 분노가 있던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비주류 정치인들의 특징은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고 뭔가 이게 맞는 길인데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엘리트 정치인들 있죠.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엘리트 정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비주류 정치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경멸을 해요. 너까짓게. 그렇죠? 너까짓게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아웃사이더 정치인들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경멸합니다. 경멸해. 패거리 정치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왜 주류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를 이낙연이 무시하고 경멸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한 번도 일생에 있어서 실패를 해보지 않아요. 엘리트 정치인들의 특징은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 변방에서 누군가가 중심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요. 그 경멸하고 무시하는 뒤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젖 같은 게 아니라 저 같은 인간에게 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놈한테 저 지금 이낙연의 심정인 거예요. 왜? 지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보다 자기가 전혀 밀리는 게 없거든요. 나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민주당의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무엇을 봐도 내가 이재명에게 밀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멸을 하죠. 저런 자기가 내가 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경멸. 저런 놈한테 질까봐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티브가 되는 거예요. 네가티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놈 굉장히 무식하고 나쁜 놈이고, 어? 저런에는 인성이 글러먹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면서, 나 같은 안정적인 후보, 나 같은 제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나 같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저런 애한테. 그래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그 네거티브는 곧 패배라는 공식을 까먹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낙연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를 국민의힘 논리로 같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가야 할 뻔한 선거였는데 추미애 후보가 등판하면서 그 구도가 깨져버린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는 이낙연 대 반 이낙연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이낙연 대 반 이낙연 구도를 만든 거는 이낙연의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청부고발 사건이 터졌을 때 적어도 자기네 윤석열이 믿건 싫건 동지가 당하니까 윤석열을 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을 엄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아니잖아요. 자기네 동지이자 대권 후보가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이낙연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멸하니까 무시하니까 내가 저놈만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저런 놈 때문에 변방에서 뭐 하던 놈인지도 모르는 비주류 새끼가 들어와 갖고 왜 내 앞길을 막냐 엘리트들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던 수박들이 모이는 거예요. 야 너 내 서울대 후배지 일로와 다 모이는 거죠. 네 주변에 누가 있나 보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이낙연 후보가 참 고마운 후보예요. 여러분들 이낙연 많이 욕하지 마세요. 저는 이낙연은 이번에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할 가장 민주당이 좋은 정당으로 바뀌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요 안철수예요. 그렇죠? 안철수가 호남 동교동 기득권을 민주당에서 몰고 나가면서 정말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 됐어요. 그렇죠? 안철수가 호남 동교동 기득권 토호 세력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민주당이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어요. 이번에 이낙연이 큰일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던 수박들을 전부 캠프에 직결시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민주당 안에서 이자들만 개혁하면 아 민주당이 좋아지는 정당이 되겠구나.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낙연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한때 우리가 김종민을 응원하고 김종민이가 검찰개혁을 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줘서 김종민에게 최고위원 투표를 해서 1등을 만들어주고 아 속았구나.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런 자들을 국민들을 속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에 앉아있으면서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민주당이 반개혁적인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주 이낙연이 큰일을 하고 있어요. 불과 이제 10월 10일이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가려집니다. 가려지는 순간 이제 나머지 이낙연 주변에서 물고 빨고 핥았던 놈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다음 행보를 우리가 지켜보겠죠.
어떤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겠죠. 저는 이낙연과 그의 주변에서 지금 엄청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이낙연이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민주주의장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서른, 김종민 이런 자들. 우리가 아무리 민주진영은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인 지지자들이라 그래도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민주진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동지가 피를 흘릴 때 여러분들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일본군과 같이 우리 민주진영의 맹장을 같이 찌르고 있는 놈이에요. 적어도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국민의힘이 공격할 때는 적어도 총구를 국민의힘과 싸워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저 새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칼자루를 우리 맹장에게 치는 놈입니다. 이낙연은 용서를 해서도 안 되고요. 용서를 할 수도 없고요. 제 심정은요. 저는 윤석열보다 이낙연이 더 싫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가 존경하던 국무총리가 저거밖에 안 됐냐. 배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보다 이낙연이 더 싫어요. 윤석열은 그냥 죽이고 싶고 윤석열 같은 새끼가 배신자였고 윤석열은 자기의 배신을 드러냈고요. 그 배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이낙연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자기의 정체성을 민주정부에게 뒤통수를 치면서 검찰총장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면서 정치검찰로 결국은 자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저놈은 그냥 우리가 평생 배신자 윤석열 우리는 처단하면 돼요. 지금 이낙연의 포지션을 보세요. 민주정부의 본인이 친문의 적자인 양 하면서 결국은 민주진영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하는 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죠. 네,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낙연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는요, 이게 도와 선을 넘어서 결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웃긴 게 있어요. 왜 늘 이낙연 같이 서울 법대를 나오고 민주당의 주류 엘리트 정치인들이 왜 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변방의 장수 노무현에게 이회창이 지고 이재명에게 이낙연이 질까? 참 이분은 글을 잘 썼더라고요. 와닿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엘리트들은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의 정치인들에게 매번 선거를 하면 질까? 첫째, 정치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쉬운 언어와 정말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가슴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 엘리트주의 정치인들은요 늘 개파 싸움, 권력 싸움을 하면서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과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은요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의 살아온 일생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늘 엘리트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압니까? 그냥 머리로 정치를 하고 개파를 확장하고 이기는 정치를 하려고 그럼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과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 지금 노무현은 가슴으로 대선을 뛰어서 이회창을 꺾었고 지금 이재명은 변방의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일 뿐이지만 단 한 번도 국회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슴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니까 이낙연을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정치를 동지들과 하는 것이지 정치를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늘 엘리트 위주의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제일 옳아요. 자기가 제일 옳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옳다 보니까 내 밑에 말잔주 듣는 애들을 수하들을 부리려고 하죠. 동지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어때요? 내가 변방의 장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많이 저기 딸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옆에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 옆에 유시민이 있었고 노무현 옆에 유시민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은 정치인은 동지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고 못되고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치인들은 지 혼자 머리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그걸.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엘리트 정치인들이 왜 비주류 아웃사이드 정치인들에게 지냐?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1등이 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가 보은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진보 진영,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공감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전체적인 실패가 아닌 부동산의 폭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을 폭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은 실책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강남에 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미스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 재산이 줄어들고 전월세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아직도 민주당은 지지를 받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가면서 피해를 받지만 약자와 서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실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 손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말은 안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고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뺏겼을 때가 결국 이명박근혜 때. 이명박근혜 때 우리가 정치를 뺏겨봤더니 그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잠깐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고 우리가 좀 어려운 삶이 있어도 이명박근혜라는 대통령을 우리 민주주의형은 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게 싫거든요. 그게 민주진영의 저항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조금 물질적 피해가 오고 어느 정도 세상이 조금 부동산이 폭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명박근혜 때 나라답지 않은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하죠. 잘 보시면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연장이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 10% 높습니다. 근데 대선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 앞서가요.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렇죠? 정권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뀌고 싶다라는 조중동과 언론에 의해서 잠식이 당해서 국민들이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정권을 교체를 해도 보다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확신을 국민의힘 후보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중동이 높여놨기 때문에 그냥 정권 교체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잊지 못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려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가장 적합하냐, 또는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꼭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교체의 여론은 높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릅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50%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내가 전월세가 올라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자칭 민주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딴 거 없습니다.
좋아해서 내가 조금 재산상 피해를 입고 그래도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깨지지 않냐? 좋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 후보가 윤석열이가 나오면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응? 여담으로 저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청와대를 가면요, 여러분들. 청와대를 이렇게 가면, 그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청와대 비서관들이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여민관이라고 해요. 여민관. 노무현 대통령 때 여민관,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위민관이라고 그랬어요. 위민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비서실 비서들이 일하는 그 실을 여민관. 이명박근혜 때는 위민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문재인 정부 때는 여민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은 여민관, 이명박근혜는 위민관이라고 했어요. 위민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민관이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게 바로 더불어 여자예요. 더불어 여. 국민과 함께 정치하는 곳이다. 국민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눈높이에요. 그렇죠? 국민과 함께 일하는 곳이 청와대라고 얘기한 거고 이명박근혜 때 위민관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미 위할 위자예요. 위할 위자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여기는. 그거 뭐죠? 엘리트 의식이에요. 위에서 국민들에게 일한다는 뜻이죠. 위민관은 위할 위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 한마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권층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위에서 지시해서 국민을 보상, 옛날에 왕적인 거죠. 전제 군주화해서 국민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민주당 경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다이나믹하죠. 그렇죠? 민주당 경선은 되게 다이나믹해요.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 그 어떤 놈이 나오든 간에 그냥 지네끼리 뭐 지지고 복구하다가 되지만 민주당은 여러분들 한 보면요. 꼭 갑자기 의외로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생각해보시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던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2012년에 국민들이 대통령 해야 된다 그러면서 끊어주면 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변방에서 들어온 거예요. 변방에서 주류로 들어올 때 얼마나 문재인 필패론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운명 보시면요 눈물 나요. 왜 눈물 나냐? 그 누구도 민주당 안에서 호남 동교동계나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선되기 전까지 호남에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데리고 탈당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문재인 필패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이재명이죠.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요. 대중의 요구를 지금 시대의 정의를 누가 반영해 줄 것이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요. 노무현에 대한 복수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을 찍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이망박이를 도저히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을 누군가, 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푸는 것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신뢰했던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저는 복수심에 문재인 대통령을 평생 10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태까지. 진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10년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저는 아직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노무현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예전같이 슬프진 않아요. 왜 슬프지가 예전 같지 않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이 거룩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지금 같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을 했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노무현을 넘어서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을 깨어나갈 거예요. 과거같이 슬프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없앨 수 있었냐?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서 기득권 엘리트는 이재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낙연 중심으로 끊임없이 국민의힘 논리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이 시대적 추진력 있는 행정가의 대통령에 대한 바램은요, 저는 이거는 쉽게 누군가가 불을 끌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러분들 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재명 지사가 만약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요. 뭐 10월 10일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냐? 여러분들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새로운 후보를 찾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누가 문재인 정권에 가장 대적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정책 능력, 그 사람의 국정 운영 능력, 그 사람의 미래, 비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은 것은 단 하나죠. 누가 문재인의 대항마인가? 그거 딱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게임 체인지가 되죠. 게임 체인지.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냐를 국민의힘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윤석열은 폭망하는 거죠. 여태까지 문재인에 대적할 만한 사람은 윤석열이다가 요 하나 같고 그냥 윤석열은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저쪽은 구도가 바뀌는 거죠.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게임 체인지가 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략이 바뀌고 그들의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이재명에 맞서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반문재인 정서를 만들어갖고 정권교체론을 내세웠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후보로 보였지만 이제 기준이 바뀌는 거죠. 반문재인 정서에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기준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는 당연히 윤석열에게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을 어떤 후보가 들어와야지 이길 것이냐? 윤석열의 위기는 뭐냐? 윤석열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진정한 정권교체인가라는 퀘스천마크를 줄 수밖에 없죠. 저쪽에서 볼 땐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각을 세운 건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로 승리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정권교체라는 냐라는 수구진영의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면 또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아니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 홍준표만 버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유승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유승민이 떠요. 저는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정치판에 있어 보면요.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윤석열과 홍준표의 지지율은 깎이고 유승민이 뜨게 돼 있어요. 왜 유승민이가 뜨냐? 잘 보시면요. 윤석열, 홍준표 공통점이 뭐냐면요. 율사들이에요. 그렇죠? 다들 어떤 법률가들이에요. 근데
윤석열과 홍준표가 갖고 있지 않는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는 유승민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로서 홍준표나 윤석열이 갖고 있지 않는 나름 박근혜와 대립각을 줬던 개혁 보수의 이미지와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로 보세요.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최재형 모두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근데 유승민은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들의 바닥을 봤으니까. 근데 유승민은 제대로 코어 지지층도 없고 제대로 저쪽에서 어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유승민은 토론도 잘해요. 그래서 과연 저는 결국은 홍준표 대 유승민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보면요, 지금 왜 이낙연 주변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렇게 수박들이 모이고 왜 저렇게 민주당에 스스로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저런 짓거리를 하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 비주류의 서름이에요. 근데 비주류가 늘 엘리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엘리트는 정치를 머리로 하고 변방의 장수 비주류들은 결국은 가슴으로 정치하니까.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표가 가는 거지 머리로서 사람들에게 혹한 얘기로 해갖고 그 사람이 표를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엘리트들은 모르는 정치의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시민들의 마음을 직접 헤아려 본지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삶의 경험이에요. 늘 평생 엘리트로 자라면서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과 소년공에서 노동자로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던 검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를 하면서 숱한 인생의 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이 가장 서민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정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되게 미웠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래서 신금을 울린다 그러죠. 내 마음을 울리는 사람은 평생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한 언어와 어떤 그 세련된 그 매너로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진솔하게 다가가고 솔직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문재인이고 그게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고 그게 이재명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가 올 초 작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이끌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이끌 것이다. 그건 종전선언이다. 제가 분명히 늘 얘기했던 거예요. 제 옛날 방송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종전선언으로 나중에 이 판세를 바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이번 임기를 마칠 사람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고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는데, 그러면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 누구도 해설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엔 총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에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미중 4개국을 지칭을 했어요. 그건 무슨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것을 제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중국을 앞부분에서는 남북미 3자, 그렇죠? 당사자들. 뒤에서는 남북미 중국을 포함시켜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처음이에요. 이번에 주체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2018년도 73차 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은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하노이 노딜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좀 불협화음이 나면서 그 사실상 용도 폐기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올해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절호의 기회예요. 남북이 유엔 가입 30주년이에요. 그쵸?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30주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당연히 중국은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평화의 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미, 앞에는 남북미를 한 것이고 뒤에는 남북미중을 넣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 그래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년, 거기에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늘, 그러니까 북한은 늘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얘기를 해요. 늘 북한은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뒤에는 남북 미중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뭐 우리나라가 SLBM 뭐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뭐 조짐도 보이고 사실상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결국 이제 변수는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는 게 변수예요. 그런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런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전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죠. 종전선언은 그냥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이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테이블에 나오면, 잘 생각해보면 그냥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야. 그 다음에 선언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협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선언만 이끌어내도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카드를 꺼냈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위를, 미국과 북한이 중간다리 역할을 다시 한다 그러면, 요번에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대북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논평들이 나와요. 지금 북한은 누가 봐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 때문에 굉장히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대북 경제 제재 완화라는 카드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으로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중국이 마침 동계올림픽이야. 내년 동계올림픽 2월 달인가 열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한민국과 관계가, 그러니까 다국적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대립각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뭐 반쪽짜리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LA 올림픽과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 같이 뭐 서구 진영과 그 민주 진영과 그 공산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나눠진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중국은 북한만 오케이 한다 그러고, 미국과 북한이 협상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같이
그 밥상에 초대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해서 그 민주진영의 서구진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되게 좋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구체적으로 이제 11월, 12월 되면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위드 코로나나 코로나에서 이겨내면서 미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인 북한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주고 어떤, 왜 그러냐면 미국도 다국적 동맹체제로서 세계의 패권을 다시 갖고 오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같이 북한을 고립시켜갖고 스스로들이 어떤 냉전체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다국적 체제로 가서 아시아, 중국의 팽창을 막을 생각을 하는 게, 미국도 여태까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중국과 대립을 했는데 굳이 미국과 중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북한을 우군으로 만들어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까지 된다 그러면 내년 대선에 또 총풍이니 안풍이니 안보 갖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그 프레임 갖고 연말에 민주당을 까거나 그래도 종전선언 딱 일어나면요 현 정부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정권 연장이 늘, 정권 재창출이 힘드냐면요. 민주주의행의 그전 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조중동이 경제 망친 대통령으로 만들어갖고, 집권 하반기에 지지율이 10%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언론이 말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주당 지지율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민주당 지지율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상 대선에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에는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하반기에 종전선언이 가능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갈 테고 전체적인 파이는 민주당의 그 힘이 실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집권 말기에 10%로 만들어갖고 레임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게 여태까지 조중동의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다 보니까 국가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레임덕이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조중동이나 수구 세력들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집권은 말기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한반도에서는 이제 평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넘으면 그 선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언론이 말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끊임없이 깎아내려갖고 정권 심판론, 민주당이 책임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지지율보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대통령 없었거든요. 항상 집권 말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민주당의 수박 새끼들이 대통령 탈당해라 라는 소리가 늘 나왔거든요. 단 한 번도 집권 5년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임덕이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살아있거든요. 국정 동력이 살아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어떤 정책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연속적으로 잡아야만 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종전선언까지 이뤄냈고 평화협정 직전까지 갔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평화라는 것은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갈망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까지 일어났는데 평화협정은,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 야 평화협정이 깨질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정권이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라는 이론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종전선언까지 일어났는데 쟤네들은 늘 북한을 적대시하고 전쟁 위기에 몰아넣는 게 국민의힘이니까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